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35%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상승 랠리 기준에서 290%, 시장이 50% 올라와 있는데 거의 뭐 300%, 6배. 이게 주도 업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과도하게 밀려져 내려와 있을 때는 고점에서 잡으셨다면 윤종도로 혼내시라니까요. 그리고 먼저도 윤종도로 혼내시고 그리고 나서 대처하시면 돼요.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뭐 12월 1일 같은 경우에 11만 4천 원 이렇게. 그리고 앞전 문자를 보여주려면은 10월, 11월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월 특정일 날에 뭐 10만 원 미만 9만 원대라든가 11월 달 기준에서 뭐 9만 원, 10만 원대라든가 그런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다음 11월 거는, 12월 거는 다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1만 4천 원또뭐 11만 6천 원 계속해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높게도 지금 또 들어가고 있어요. 높게도 11만 7,500원. 어찌 보면 뭐 지금 수익도 안 나는 구간에서 계속 편입의 기준이죠. 그리고 아, 이 문자 받으려고 과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봤으니까 사야지. 근데 그 신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설정 범위 잡고 나는 중장기로 볼 거야. 뭐 14만 원 볼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셔도 돼요. 다만 이제 변동이 나올 때 예를 들면 12만 1000원 찍고 나서 12만 2000원인가 이번에 찍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또막 11만 4000원 막 순간적으로 내려오고 3000원 내려오고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으시려고 윤종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6.49% 아니 6.49%가 아니라 6.49배의 PER을 형성하고 있을 때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때 기준이 뭐 예를 든다면은 사실은 이제 낮아져서 9조 5천억인 거고 이때 기준 예를 들면 순이익이 10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때 기준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7억 2,800만 주 곱하기 9만 500원 그럼 대략 얼마? 7, 9, 63, 65조 정도 65조의 순이익 예상치는 10조 그 PER이 6.5배 뭐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 말같지도 않은 거죠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가 있을 때 네이버에게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장중에 뺏깁니다. 8월 13일. 8월 13일 날 뺏겨요. 장중에. 그때 기준에 네이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7천억. 그리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3조 정도. 근데 시가총액에서 밀려버립니다. 장중에. 밝았지도 않은 소리죠. 그럼 네이버가 잘못됐느냐? 아니죠. 하락장이면 네이버를 팔아야 돼요. 하락장이면. 하락장이면. 근데 상승장이죠. 그럼 네이버를 팔 이유도 없는 거고 시장 수익률을 보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 위치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눈물이 피눈물이 나지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아유 고점에 잘라주고 저점에 다시 사게 해주지 그거는 이제 윤종도를 나무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잊지 말자 그랬어요. 네? 윤종도가 안 잊는 게 하나 있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가 날짜에 대해서는 16년도 5월 18일 날 25,650원 찍어서 시가총액 18조 5천억 수준. 이때 기준하고, 이때 자산가치가 20조 수준이었다는 거. 지금은 자산가치는 60조 수준이에요. 60조를 좀 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5조 미만,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 5천억 미만으로 예상했던 부분. 그 부분이 2018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20조 8천억. 그렇게 되면서 분기 5조 수준, 10배 증가한 거. 이런 수치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걸 기억하고 있죠. 뭐 어느 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3일 네이버가 장중에 하이닉스 시가총을 넘겨버릴 때. 그러니까 네이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상승장에서 성장주가 간다는데. 다만 하이닉스가 네이버에 밀려 내려갔다 시가총액이 그거는 하이닉스가 과도하게 폭락의 조정이 온 거죠. 과도하게. 그럴 때는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210813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물도 마실게요. 얼른 210813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수요일 날은 외부 미팅이 있어요. 마지막 그 방송 주말 방송에 대한 조정. 뭐 조정도 아니지. 그냥 뭐 사인하기 전에 그냥. 얼굴 인사 기준이기 때문에 그날 팍싱제 TV 방송도 없습니다. 근데 무방은 해드릴 거예요. 수요일 날 가급적이면 해드릴 거예요. 뭐 완벽한 약속은 못하지만
수요일 날은 그래서 16시 30분경 그때부터 해서 약 1시간,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출석 검사하죠. 210813. 중요한 날이에요. 시가 총액이 역전된 날. 이런 날도 있구나. 펀더멘탈이 이렇게까지 훼손되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결국은 다시 이제 벌려놓죠. 벌려놓고 실적에 대해서 다들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자, 210813. 210813. 얼른. 능동적으로. 이제 04번 방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광고쟁이들 가급적이면 잘못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87분 접속이 계시는데, 뭐 엄지척이 왜 이렇게 작아? 16분뿐이 안 되네. 88명. 그러면 90명이라고 치고 79, 63. 60개는 엄지척이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엄지척이 16개야? 저도 막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요. 응? 놀고 싶고, 응? 장도 좋은데 놀아야지. 자, 210813. 그날이 뭐다? 하이닉스가, 수모를 겪은 날이다.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렸다. 너무 과도하게 밀렸다. 장이 또 경기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업황이 깨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과도하게 밀렸다. 결국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재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35% 두달 만에 35%의 시세를 내줬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35% 안정적인 에? 주도주 포트폴리오 수익을 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죠? 이게 주도주에 대한 전략의 기준입니다. 자, 3분기 사상 최대치 실적이 지속이 됐고, IR을 통해서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고정거래처 가격이. 그리고 개인들 유통 물량은 10% 초반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종목군이 아닙니다. 지난 8월 달에 주구장창 두들겨 팰때 매도했던 쪽은 명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JP 모건,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다음에 CLSA, 그리고 다이와 증권 이런 쪽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러면 어때요?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 대사입니다. 그게 이제 뭐 공매도 상환이 됐든 아니면 포트비중을 다시 채우든 대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세 범위가 돌려지는 흐름에서 뭐 프로램 쪽의 수급도 개선돼 있고 그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사실상 월요일에 좀 약세를 띄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물의 강세가 이제 IT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살짝 눌려지긴 했습니다만 전체 추이 부분 나쁘지 않다 그랬죠.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이닉스. 갑자기 솔직히 얘기해서 갑자기죠. 뭐 꾸준하게 실적 개선폭이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얘기가 나온 게 하이닉스 반도체 지렛 가격의 뭐 회복 뭐 고정거래처 가격은 뭐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94,500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98,400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11만원대도 계시고 12만원 혹은 13만원대도 계세요. 14만원대까지도 계세요. 응? 그런 분들은 높게 잡으신 분들은 윤 정도도 혼내시고 본인 스스로도 잘 판단을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분할 매수의 기준도 잘 설정해야겠구나. 그 분할 매수의 간격 부분. 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 그런 경험치를 계속 쌓아놓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번 주력주의 막 갖고 계시면서 그럼 여기서 일부 정리해서 이쪽 수익 종목 보십시오 해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시더라도 꼭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죠. 그럴 경우에는 마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주도주가 돌려질 때 계좌 손익 범위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빠르게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주력주만 있어서 뭐 다른 거 수익도 못 내고 다른 거 수익 안 내도 돼요. 주력주에서만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러한 이제 그 비중 범위 IT 쪽의 기준은 가급적이면 IT도 절반 이상은 IT로 채우십사 말씀드려왔던 거고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은 주력주에서 이렇게. 그럼 나는 좀 공격적이고 매매가 좋다 하시면은 55%를
IT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뭐 LG화. 나는 성향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은 빼놓고 IT만 그럼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IT를 채워놓고, 주도주를 채워놓고,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면은 뭐 현금 비중 뭐20%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25% 기준에 수익 단타 매매를 할수 있어요. 난 매매가 원활치 않아. 그럼 주력주 70% 채우고, 뭐 현금 20% 갖고 계시고, 나머지 10%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볼만하겠는데? 누적 수급이 좋아? 뭐 실적이 좋아서 들어온 거야? 뭐 그런 기준에서 일부. 오늘도 또 하나를 말씀드렸어.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IT의 하이닉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이닉스 기준 28%?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30%? 이렇게 되면은 전략대로 잡아들이는 대로 된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수세인 나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현금 비중이 제로에 이렇게 두 종목에 게임주도 두 종목. 카카오 게임주 위메이드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다른 게 있으세요. 그래서 꽉차 있어서 현금 10원도 없고 꽉차 있어서 매수세인이 와도 매매가 원활치 않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질문 주시면 되는데 가끔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다 사놨는데, 에? 이것도 매수하라 그러면은, 이런 거 문자 주지 마세요. 혹은, 다날이야. 다날같이 변동성 커. 그럼 교육용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1%야. 이렇게 문자를 보내. 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 채웠는데 이걸 왜 줘요? 그러면 다 채운 게 전략의 기준대로 안 해주신 거잖아. 응? 우리 항상 그 매일매일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금처럼. 주력주를 이렇게 채우시고, 수익 종목, 현금 비중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수익 종목 기준 잡으세요. 근데 지금 IT 주력에서 IT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삼성전기 LG 전자 한 묶음, 둘 중에 한 종목, 둘 중에 한 종목, 이렇게 채우시라고 했는데, DB하이텍의 비중이 최대 20%로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IT를 전체를 묶었다고 치고, 나머지는 자동차 화학은 또 없으시고, 그럼 나머지는 어떤 기준이에요? 변동성 매매 기준과 카카오 게임즈는 같은 게임주여도 변동성 기준이 아닌 추세 매매로 보자 그랬죠. 같은 게임주여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매매 기준하고 어울리는 종목은 예를 든다면 뭐 다날이라든가 최근의 기준에 또 비덴트가 오늘 많이 미끄러졌지만 비덴트의 당일 기준의 변동성.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은 변동성으로 옮겨갈 수 있고. 만약에 추세 매매를 기준을 잡았는데, 추세 매매 종목이 거래대금이 완전히 급감을 했어요. 그 전에도 거래대금 급감했어. 근데 추세 매매 주성 엔지니어링을 추세 매매로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본다. 혹은 뭐 DB하이텍도 그렇게 본다. 또 SM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 변동성이 만약에 줄어져 있으면, 추세가 거래대금이 너무 줄어서 제한적이라면은, 그럼 거래대금 수반되는 추세 매매 기준의 종목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꽉 채워서 현금 비중 못 맞추고 그러면은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의견 조절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현금 비중이 없으신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단날의 매매를 좀 하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쪽에서 요만큼만 잘라내서 그러면 한 3%만 잘라내서 뭐 차익 실현하든 손절을 하든 그렇게 해서 단날을 그럼 가지고 가보십시오. 매매가 원활하신다면. 그렇지 않고 직장 다니시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싶은데 뭐꽉차 있는 상태에서 문자가 오니까 자꾸 저 종목도 보고 싶다. 근데 보니 뭐 예를 든다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훌륭한 종목이고 계속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추세 매매 다른 쪽에 문자 오는 게더또 눈에 띄고 그쪽 변동성을 추세 매매지만 그 변동성 확정 그쪽으로 대처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쪽을 정리해서 뭐 DB하이텍이 너무 늘렸어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예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즈에서 너무 깨져 내려와서 변동성은 좀 크지만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요. 뭐 그런 쪽으로 조금씩은 이동 돌려갈 수 있어요. 한분한 분을 VVIP 방에서는 그나마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설정을 해드리는데 그 VVIP 방은 이제 한 100분 조금 넘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문자 방은 200분이 월등히 넘으세요. 한 300분씩 되시는 기준인데 어이구 300분씩 되시는 기준인데, 전체 합치면. 근데 이제 요 VVIP 회원님들은 성향이, 아무래도 이제 과금 규모가 다르시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채권, 뭐 부동산, 또 현금, 또 상품, 거기에 주식 포트폴리오 이러신 경우들이 그래도 한30% 정도는 되세요. 그러시면 그분들께서는 단할 이런 종목을 원치는 않아요. 오히려 시장 변동성, 그러니까 방향성 대비 내 계좌가 조금 더 플러스면. 그러니까 시장이 뭐 마이너스면 덜 빠지고 플러스면 조금 더 오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준인데 이왕이면 주도주를 잡아서 주도주는 전체 누적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00포인트가 2,300% 오를 때 조선주는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 이제 탑이었죠.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2위까지 왔어요. 그게 15,900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33배.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올라오고. 차화정 내릴 때도 시장 대비 10배 올라서요. 많이 올라간 게. 기아라든가 롯데케미칼, LG화학이 14배 올라왔거든요. 저점 대비. 시장 대비에서는 10배 정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 주도주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 10배를 내겠다 이런 기준은 아니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시장 대비 뭐 조금 더 내겠다. 월등히 시장 대비에서는 월등히.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대비 1.5에서 2배 정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덜 빠지고 다시 시장 대비 1.5에서 2배가 오르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누적이 지금 현재 시장 50% 올라있을 때 삼성전자는 200%. 시장 50% 올라있을 때 하이닉스는 얼마? 29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예요. 똑같은 이제 뭐 IT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단기 폭등이 나왔다가 2018년부터 해서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다시 바닥, 코로나19 때 바닥까지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 다시 돌린 거는요. 또 단기 변동이 나오죠. 근데 누적으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주죠. 그게 주도주예요. 그래서 VVIP 회원님들은 이제 뭐 그때 또 보내주실 때마다 포트 비중을 같이 만져보고 있고요. 그다음 스페셜 방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주셔도 뭐 전체적인 전략에서 이제 잡아드리지 개별적으로 이 포트에 대해서 1대1로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제 전체 동영상 전략을 뿌려드리거나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래서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이 VVIP 방으로 자산 규모가 계신 분들 있으신 분들 오셔서 포트폴리오 관리 받으시는 것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방송의 내용을 시장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면 3,000, 3,100, 3,200, 3,300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씩 더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차별화될 수밖에. 그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다 오픈되어 있는 전략이에요. 내가 조금 실천하니까 어려워. 저도 알아요, 이거를. 아니, 당장 이게 변동이 나온다는데 삼성전자 오늘 뭐1% 왔다 갔다 하고 배운 그대로 하면 오늘 대량 거래량도 아니고 아 그래봐야 깔짝깔짝 1% 2%인데 에라 모르겠다 잘라내고 그냥 여기서 다날 16,000원에 사서 17,000원 수익 내야지. 이게 성공하면은 그다음부터 이거 안 본단 말이야. 얘만 해, 얘만. 그래서 그거를 막아드리는 거야. 자, 겪어보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메이드 8,000원에서 8조까지 수익 내면 뭐 합니까? 이번에 주구장창 두들겨 맞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 두들겨 맞는데 쉽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준 잡아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경우도 더딘 것 같지만 지금 계속 여기서 맴돌잖아요. 계속 여기서. 그래서 하이닉스의 경우에 이거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내가 까먹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46페이지에 또 막혀 있어. 요거를 뭐라고 했는데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계속 넘어간다고 했는데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넘어갔다. 넘어갔는데 뭐한 장씩만 넘어왔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걸로 해두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이제. 네, 오케이. 요게 숫자가 있어요. 넘어가야 돼. 근데 오늘 139페이지뿐이 안 되나? 더 되는? 아, 지금이 139페이지. 오케이. 맞나? 오케이. 그래서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5천억이면 안 돼요. 더 터져야 돼, 사실은. 5천억에서 1조. 그 정도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 강화는 계속 지속이 돼요.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이제 1조에서 2조 계속 넘어가야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80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항상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기준 한국비엔씨라든가 이런 그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래대금이 나오는 바이오니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만, 이렇게 LX세미콘이라든가 IT죠. IT 쪽의 흐름이 이 안쪽 20위 안에 계속 유입되는 모양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황은 완전히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지수가 단계별로 이제 깨진 흐름에서 돌려놓은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봉 기준에서 눈으로 보시면은 일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내려와서 이 저점이 2,9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점을 깼었죠. 깼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하방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강세의 흐름을 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예요? 11월 22일 기준인데, 요 라인에 2,900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탈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돌려놨다가 또 깨진 거죠. 결론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계속 요 저점을 요 저점이라는 게 2,950포인트 저점을 3,000까지 돌려놨다가 다시 2,800 초반까지. 근데 하이닉스는 이 당시보다 이렇게 이렇게 삼성전자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래를 수반하면서 강세를 줬다라는 거. 그래서 요 주봉을 다시금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를 체크해드렸어요. 다시 보십시오.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세가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강세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거래 대금이 설정이 돼야 돼요. 최소 5M에 20M에 넘겨야 되고, 당연히 요런 라인을 넘겨줘야 추세가 나와요. 아, 이 앞전에 매물벽이 있고 매물이 있고, 아, 이걸 여러분들이 뚫을 거야? 응? 여러분들이 뚫으니까 아니죠. 저 기준은 어떤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업체들, 특히 바이오주들은 어때요? 10% 전후에 외국인, 대주주 지분인 종목이 많아요. 뭐, HLB도 10% 전후 되지 않나요? 11%인가? HLB? 그리고 뭐, 텔콘, RF제약 같은. 돈 무지 벌었지. 전환 자체로. 뭐 어찌됐건 간에, 예, 또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 대주 지분이 10% 전후입니다. 이건 뭐냐면 장래 매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전환 사채를 무지하게 발행을 했고, 전환 사채 무지하게 발행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죠. 헐값에 행사를 하죠. 주가가 뭐 폭락한 고시점부터 해서 돌릴 때 행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올 때그 전환 물량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희석이 돼서 대주 지분이 낮아진 거예요. 그럼 전환 물량을 다 행사한 쪽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다 해먹고 나갔죠. 어찌됐건 대주 지분 10%라고 한다면, 그럼 유통 물량이 90%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90%인데 주가를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꺾어놨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반발 줬다가 이렇게 밀려있다. 그럼 이런 구간이 뭐가 돼요? 주가를 당겼을 때 마지막 자락 쫓아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당겨놓은 애들이 여기서 때리고 나갈 때 마지막 자락에 형성된 물량들. 요게 이제 평균 단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기준을 넘길 때, 요때 당시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통 물량이 뭐 90%짜리 혹은 80%짜리, 대주 지분 20%, 30%, 70%, 이런 식으로. 근데 하이닉스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50%에 육박해요. 대주 지분까지 합산하고 기관 쪽 합산하면은 개인들이 10% 초반이에요. 개인들의 10% 초반인데, 이 매물이라는 건 무슨, 누구 매물이라는 얘기야? 이 누구 매물이라는 얘기야? 외국계에서 이 당시에 물량을 만약에 털어냈다면 그 물량에 대한 매물을 얘기하나요? 대형주, 극대형주에 대한 매물벽에 대한 해석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 움직이면, 이런 매물에 대한 뭐 부담 요인, 또 8월 달이죠. 8월 달에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봐요. 여기서 뭐 매물벽이 있다고 여기서 맴돈 거 있어요? 횡보한 거 있어? 아니, 매물벽이 있다고 여기서 횡보한 거 있어? 요게 매물벽 아니야, 요거? 아, 앞전 거좀못 넘기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35% 올라오고 나서 시장이 파월 의장의 연임에 대한 긴축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고,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해서의 이야기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불거져서 이렇게 맴도는 거지. 여기가 매물벽이어서? 에이, 참. 매물이 요 꼭대기에 있나? 은봉의 꼭대기에? 기본 상식이 절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우려감 갖지 마세요. 막 여기서 한번 또 부딪힐 거고,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만 생각하시라니까? 심리적으로만? 여기서 이건 넘기는데 장땡봉으로 넘겼죠.
여기서 매물벽 있다고 막 여기서 주춤거렸나? 응? 고점 넘긴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의 기준은 극대용주는 첫 번째로 펀더멘탈을 보시고 두 번째로 모멘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수급이 유입되느냐? 그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의 흐름을 거래대금으로 놓고 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그리고 OMA, 20MA 기준에서도 그 기준이 설정되면 월등히 긍정적이죠. 당일 당일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주봉. 없습니다. 주봉 기준에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움직임이 나온 거는 이럴 때뿐이 없어요. 없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요갭 상승 나온 요 자리에 이 갭을 하단 부분을 메꾸지 않았다는 거는 추세 강화를 지속한다. 시장의 안정성만 조금만 찾으면 된다. 그 안정성이라는 거 뭐야?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의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 부분이 당연히 이제 이쪽에 추가 강세를 이끌어낸다.